지금부터 약 300개의 에피소드에 걸쳐서 모든 인공지능 시스템의 기본이 되는 알고리즘을 살펴봅니다. 물론 우리의 목적지는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를 제작하고 또한 이러한 자동차로 구성된 국가 전체의 교통망을 제어할 시스템을 설계하는 게 우리 목표입니다. 그두 가지 목표로 나아가는 첫 단계가 인공지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, 전반적인 메커니즘을 살펴보는 것이고, 그것이 그 유튜브 플레이리스트에 보면은 첫 번째로 나와 있는 이거죠. 무인 자율 교통체계 1번 Introduction to AI 이 과정입니다. 대략 300개 정도의 에피소드로 구성이 됩니다. 상당히 재미있는 알고리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이걸 마치고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총 8개 단계로 구성되죠? 말씀드렸습니다.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자율주행 시스템, 교통체계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은 첫 단계, 두 번째 단계, 그리고 어딘가 세 번째 단계 있었겠죠? 여기 있네요. 세 번째. 그러니까 첫 번째가 Introduction to Artificial Intelligence, 두 번째가 Artificial Intelligence for Robotics, 각각의 과목입니다. 8개 과목이죠. 세 번째가 구글의 TensorFlow 과목이고, 네 번째 과목이 버클리에서 진행했던 CS188이라고 하는 강의죠. 여기고, 다섯 번째가 스탠포드에서 진행한 CS231이라고 하는 강의. 그리고 여섯 번째가 MIT의 Deep Learning for Self-Driving Cars. 그리고 일곱 번째, 여덟 번째 해서 총 8개 과목 중에서 첫 번째 과목입니다. 이 과목은 세바스찬 스런 교수와 그리고 제프리 힌튼 교수가 진행한 유데스티에서 강의죠. 유데스티 강의 이름이 뭐였나요? 유데스티 강의 보면은 Artificial Intro to Artificial Intelligence 이 강의입니다. 이총 806개의 비디오를 중복되는 거 잘라버리고 딱히 쓸모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 부분들은 없애고 꼭 필요한 부분은 추가하고 이렇게 해서 300개로 정리한 것이 이 강의입니다. 자, 이 강의를 마치고 또 이어질 수 있는 강의들이 7개가 더 남았죠. 다 재밌는 한결같이 재밌는 강의들이니까 같이 한번 열심히 진행해 보도록 하길 바랍니다.